이번 주 100초 주간 브리핑 키워드는 다섯 개입니다. 자, 경기도가 올해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선 4만 1천 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21만 4천 가구엔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등 도내 120개 기업과 손을 잡고 숲속 공장 조성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기 지역 주요 기업들 공장 주변에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중국 경제 빅3로 불리는 산둥성과 광둥성, 장쑤성 고위 인사가 잇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납니다. 양 지역 경제 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행보인데요. 29일 오늘 산둥성장을 시작으로 4월 첫 주 광둥성장이 경기도를 방문할 예정이며 장쑤성과는 현재 당서기에 5월 경기도 방문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자, 경기도는 골목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4월 1일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4,961억 원의 지역 화폐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2022년까지 1조 5,905억 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자,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 청년 정책인 청년 기본소득이 다음 주 4월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됩니다. 경기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이나 직업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모두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받게 됐습니다.